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너인저스! 네, 라이너인저스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배트맨, 네, 배트맨을 업그레이드 하는 날입니다. 정말 많은 자원을 사용해서 바보처럼 배트맨을 업그레이드 하네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 여기서 배트랑을 얻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배트랑 무려 5개, 이 비싼 걸 5개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사는 게 이런 것이죠. 자, 어쨌든 다 만들었고요. 자, 다 만들었고 이제 배트맨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써볼 건데, 일단은 배트맨을 써볼게요. 일단 써볼게요. 자, 배트맨 여기 놓고,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자, 요게 3개, 결석의 룬이 3개, 그 다음에 복수자의 룬이 2개입니다 결석의 룬 3개, 복수자의 룬 2개. 복수자의 룬이 2개. 아, 이것도 4시간 걸려. 아, 세상에. 아, 세상에. 결석의 룬이 3개. 와, 4시간 걸려. 와, 세상에. 이게 뭐야. 직관은요? 24개.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도 못 가겠네요. 아,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 네, 그렇다고 이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줄 것 같진 않고요. 네,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복수자의 룬 아마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게 복수자죠. 네, 여기서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또 원하는 건 안 나옵니다. 인생이 그렇죠. 네, 원하는 거 안 나와요. 자, 우리 어린이님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바로 오토를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이님을 부르고요. 순식간에 파괴. 자, 좋습니다.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우와! 오, 팔성 울트라 진화된 문이 나왔어요. 자, 대단히 좋은 걸 준 건 고마운데. 네, 어린이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좋은 걸 받은 건 고마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죠? 자, 셀리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자, 로고를 자동을 해주고. 자, 내가 세리님 부르고! 좋습니다. 배트맨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오, 복수자의 룬 나왔어. 일단 하나 나왔어. 일단,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몇 개 안 남았어. 이거 할 수도 있어. 잘하면 오늘 보여드릴 수, 공종공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능할지도 모를걸요? 네, 좋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공중공님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시죠.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아, 꼬체룬. 자, 이 꼬체룬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아마 다음으로 가면 또 있을 겁니다. 자, 오랜만에 미큐를 도는데 이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큐를 돌아야 되죠. 자, 이번에는 흑유흑유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 소규기님 안 불렀어, 내가. 죄송해요. 딴 생각하느라. 어, 결속의 룬. 오, 결속의 룬도 나왔어. 어, 이거 괜찮은데? 금방 모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손주아님하고 같이 올게요. 이번엔 꼭 부르도록 할게요. 또 돌리고요. 친구를 부릅니다. 오. 네, 금방 끝냈죠. 오, 또 결속의 룬. 오,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저거 다 취소해버려도 되겠다. 자, 조성호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조성호님을 부릅니다. 오, 훌륭하네요. 아, 노래를 보성. 네, 좋지 않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알고 좋은 거 많이 주네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놀아볼까요? 자, 이번엔 냥이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이게 다 나오면 우리가 배트맨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봐요. 어, 얘네는 바로 입구에 저게 저렇게 붙어있네. 되게 불쌍하다.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스테이지가 이거 좀 약간 오류난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붙어있네요. 행운의 보석. 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랑 가볼까? 이번에는 스마일코니님, 지아님, 지호님. 네, 정말 많은데요. 찬영님하고 한번 가볼게요. 네, 난이도는 너무 쉽기 때문에. 아, 데미안 진짜 부럽다. 아, 인어의 보석. 어,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 100레벨이 됐습니다. 저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 미래왕님하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미래왕님을 부르고 좋습니다. 아, 인내 보소. 자, 계속 좋지 않은 게 나왔어요. 아, 이젠 한 개짜리입니다. 이런 거 안 되죠. 아, 여기 세 개짜리. 아이고, 벌써 구할 거 다 구해버렸네요. 네, 고처맨 입장에서 좋은 게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레너드 행성에서는 또 좋은 게 안 나오고요. 이거 뭐 돌긴 돌 건데. 자, 레고 배트맨에서 아마 아 복수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기대하기 어렵겠고요. 아, 우리가 성격이 좀 급하니까 일단 레너드 행성부터 먼저 돌고, 여기서 뭐 나올지 모르니까 레너드 행성을 일단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분으로 골라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송기영님이 광고를 뽑으셨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친구를 부르고
꽤 길어. 이, 여긴 스테이지가. 오. 아, 무지개 양파 좋지 않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고작 무지개 양파. 자, 이번엔 TSR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같은 걸 쓰시네요. 오! 슈에다가 복주머니 셀리까지. 아, 또 무지개 양파입니다. 제대로 안 나오는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보리님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보리님 부르고요. 자,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아, 결국 레너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레너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재료가요 거의 다 모았죠? 지금 보면은 하나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하나하나만 있으면 돼서 하나하나 정도는 뭐 만들죠 뭐. 아, 보석 좀 쓰지 뭐. 우리 보석 많은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만들면 되니까 이거는 취소. 아, 이거 만들어놓고 이거는 즉시 완료 하나. 일단 중간에 취소가 안되네. 즉시 완료 또 하나. 네, 됐어요. 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직관을 했어요. 네, 배트맨 주려고 진짜 많은 거 합니다, 제가. 자, 갑니다, 배트맨! 드디어 울트라 진화! 우리가 원하고 기다렸던 울트라 진화 드디어! 갑니다! 간다! 오, 배트맨! 오, 슈퍼 히어로 배트맨!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더 강해졌을 거야.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오, 멋집니다. 오, 지금 이게 네, 배트 엠블럼 일반 공격력이 50%만큼 체력 회복, 공격 속도 50%. 대단합니다. 적군 공격력 감소에 공격력 8%. 오, 좋아 좋아,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배트맨, 배트맨 나쁘지 않아. 배트맨, 배트맨, 배트맨에게 물론 더 좋은 걸 주면 좋겠지만 배트맨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정도로 하고요. 배트맨 이제부터 키워보면 되는 거죠. 네, 키워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스페셜 기터리 왔네. 그 다음에 프렌드십 여기 좀 많이 왔네요. 그러면은 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기터를 구매죠. 네,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저는 기터를 사서 스테이지 한 번 더 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레벨업 하기도 더 좋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터를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저는 기터를 많이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받죠. 받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열어서 받으면 되는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셜 스테이지 클리어. 네, 스페셜에 배트맨 궁극지도 만들기 칠성 슈퍼레너드를 하나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받으면 되는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요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어둠의 날개 샌드백은 네, 이넨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둠의 날개는 아닌데 일단 봤고요. 요거 잠깐만요. 그레이드로 해서
이 중에서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거는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동속도 10 10 10 귀걸이. 아 진짜 공속 뭐 공속을 10% 공속 12% 10% 12% 오우 12% 아 10%는 없어도 되겠다 그죠? 10%니까 10%짜리 맞지? 아 12%네 요건가? 10%짜리는 없어도 되겠는데요? 왜냐면 12%가 많은데 굳이 10%가 하나 있어봤자 어차피 이거 이런 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네 11%도 없어도 되겠네요. 네, 똑같은 게 너무 많아봤자 자리만 차지하고요. 8 이동속도 8은 진짜 쓸데없죠. 네 요 정도로 해서 쭉 올려줍니다. 그럼 스킬 반전이 여건만 49%고 네 무기에도 40%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게 48% 요거 49%라 그냥 요 무기만으로도 지금 장비만으로도 스킬 발동률 100%거든요 기본 40%니까 이게 스킬 발동률이 엄청 높은 거죠. 네. 스킬 회피율도 높고 네, 요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친구 레벨업 하려면은 경험치 하나 사놓고 경험치 폭탄 받는 스페셜 스테이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세 바퀴를 돌아봐야 아 이게 경험치로구나 하고 느낄 거거든요. 불멸의 해골스톤입니다. 불멸의 해골스톤 가서 여기 우리 배상형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뱀맨 아 뱀맨 좀 봐야겠다. 뱀맨 뱀맨 1레벨 뱀맨 쓸데가 없죠. 자 레벨업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네, 1레벨이라 아직 약해요. 아직 약하고 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자 배트맨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스킬을 왜 이렇게 안 쓰죠? 네 배트맨의 무한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여기서 계승의 룬 봤고요. 근데 한 번 더 갑니다. 배트맨 한 방에 45레벨 찍었습니다. 이겁니다. 한 방에 45레벨 김준선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 45레벨 배트맨은 아까 1레벨에 비해서 좀 강하겠죠. 오 한 대 버팁니다. 하지만 약하죠. 친구도 부르고 뱀맨이 스킬 쓰는 거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 썼다. 오오오오 아 주변 아군의 공속과 네 체력을 회복시키는 배트 엠블렘. 그러니까 얘는 힐러네요. 힐러 근접 힐러네. 좋습니다. 역시 근접 힐러. 자 여기서 56레벨이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 레오 케빈님하고 같이 가볼게요. 자 배트맨 56레벨짜리 배트맨 비슷하네요. 아직은 쓸모가 없습니다. 친구를 부르고요. 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다. 자, 요 정도 돌아줬고요. 그럼 우리 배트맨의 실력 어느 정도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묘하다. 자, 아직 뭐 레벨업을 반밖에 안 하긴 했지만 180만 360만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공격력이 14만. 약간 애매한데요. 뭐 그래도 전에 있던 애보다는 괜찮겠죠? 네. 요 정도로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합성도 나왔군요. 해골 백장이었어요. 쓸데없는 거 받았습니다. 자, 일단 길드레이드 한번 쓱 보고 오도록 할게요. 갈 데 없고요.
없고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 어, 여기 있다. 이거라도, 이거라도. 이거라도 한번 잡아봐야죠. 자, 배트맨 위력을 보여줘. 배트맨, 당신의 능력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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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 제법 좀 해. 오, 아직 레벨도 낮은데. 어, 배트맨 방금 멋있었어요, 그죠? 네, 무조건 멋지면 된 겁니다. 못 이겨도 괜찮아, 멋지기만 하다면. 자, 아,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더 없네요.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너 엔젤스, 드디어 배트맨을 만들었습니다. 네, 배트맨 만들고 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레너드가 나오고 있고요. 네, 더 이상 뭐 우리가 지금 이거 4월 레인저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한번 굴려볼까요, 여러분? 한 번만? 마지막 최후의 300개 사용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역시 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매주 100개씩은 나오니까. 굴리자. 굴리는 거야. 4월 신규 레인저 마지막,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못 받으면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시간제식과 성기사문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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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제발, 제발 저에게 주세요. 제발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제발. 간다. 무적하니 망했어요. 자, 시작부터 하나 기분 좋게 망하고 갑니다. 자, 이 기분 좋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 앞으로 좋은 게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 하츠 영화 앨리스. 자, 뭐 나쁘진 않아요. 없는 거였어. 뭐 좋은 녀석 아니지만 뭐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자, 그 다음, 그 다음 신캐 초복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 근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얘를 언제 키워? 얘를 언제 키워? 자, 그 다음,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해칠링 언니 그만 좀 나와. 자, 그 다음 제이스 마법사 말고 제시카가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 프리마돈나. 제시카 한 번만. 제시카, 제시카. 자, 이번에 나올 거예요. 제시카, 제시카. 어, 근데 샴페인 코닌 좋아. 여러분, 샴페인 코닌 지금 좋아요. 샴페인 코닌은 팔성 만들어가지고 같이 써도 좋아요. 왜냐면 코니가 워낙 좋으니까. 샴페인 코니는 나쁘지 않아요. 이 스킬이 즉시 발동이라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키우면 되죠, 뭐. 키워야죠, 뭐. 키워서 팔성 만들고, 팔성은, 아, 근데 너무 자원이 많이 들죠. 우리가 좋긴 좋은데, 일단 무는 만들 수 있겠네요. 만들 수 있는 거랑, 만들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만드는 거랑, 아예 만들 수 없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만들 수는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위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런 거는 바로바로 결합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찌끈찌끈 강해지는 맛이죠, 얘네는. 네, 약하지만 성장을 조금씩은 하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배트맨이 나왔고요. 또다시 가차를 굴려보았지만 가차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라인 레인저스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콜라보와 5월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